자, 무더운 여름 덥고 짜증나시죠? 제가 시원한 여름 선물할게요. 엄청 시원하다. 뭐야? 어머나. 얼음이에요? 네, 시원한 게 당길 때 추천드리는 이 여름 별미들. 입안을 꽁꽁 얼려버릴 것만 같은 차가운 얼음 그릇 냉면과 부드럽고 달콤한 빙수의 신세계 마카롱 빙수. 지금 우와. 함께 맛보러 가시죠. 둘 다 너무 좋겠는데요. 그쵸? 여름의 강탈 첫 번째 메뉴는요. 그 실체가 궁금하기만 한데요. 여기는 눈도 입도 자, 시원해지는 본격적인 별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원한 게 있다고 해서 또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저희 집에서 꼭 맛을 보실 게 있습니다. 돼지갈비. 돼지갈비가 일품입니다. 일품을 넘어서 명품 갈비라고 자부하는 돼지갈비가 이곳의 메인 메뉴인데요. 왜 명품이냐? 거기엔 이유가 있죠. 화력이 센 숯불에 구워 향이 은은하고요. 또 달달한 양념 맛까지 아주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벌써부터 시작했습니다. 빛깔 주세요. 네, 네. 감동이.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죠? 네. 쫄깃한 식감에 네. 양념 맛에 시원한 거 잊으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얼음 냉면. 저 냉면을 위해서 고기를 또 먹어줬죠. 그렇죠. 와. 이름 그대로 그릇이 리얼 얼음입니다. 자, 저 뿜어 나오는 냉기 한번 보세요. 손으로 그릇을 감싸면 손의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시원하고요. 여기에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 먹으면 더 시원하죠. 이거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릇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근데 녹겠는데? 네. 진짜, 진짜 차가워요. 이 그릇 자체가 얼음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음입니다. 얼음. 어떻게 만드셨죠? 아니 그러면 이게 먹을 동안 안 녹아요? 네, 식사하시는 동안에는 안 녹습니다. 이게 최소한 한 시간 정도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먹습니다. 저희가 얼음을 따로 보관하는 곳이 이쪽에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름철에 밀려드는 주문에 대비하려면 얼음 그릇 준비는 필수겠죠. 이렇게 얼음 냉장고 안에 층층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릇들은 대구에서 공수해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얼음 그릇에 냉면을 넣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일반 그릇에 담아 먹는 것보다 온도가 6도 정도 더 낮은 상태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겠죠? 냉면은 시원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자, 냉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주방을 살짝 엿봤습니다. 일단 얼음 냉면의 생명인 그릇부터 준비하고요. 여기에 속 시원해지는 살얼음을 넣고 냉면 면발을 삶아서 담아줍니다. 오, 면의 색깔이 또 독특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오이, 무, 토마토, 달걀까지 얹으면 비주얼 끝판왕 얼음 그릇 냉면 완성! 와, 와, 박수!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한데요. 시원하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부러운 시간이에요. 네, 아까 고기 드시더니 이제 냉면까지 접수하십니다. 아,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 시간. 와, 와, 얼마나 저 쫄깃쫄깃할까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네. 일부러라도 얼음 넣어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실의 미간이 시작됐어요. 그럼요. 면이 너무 시원해서 진짜 이가 시려요. 근데 진짜 시원하네요, 사장님. 그렇죠. 특미 돼지갈비를 곁들이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합, 환상적인 조합이죠. 끝났다. 이렇게 냉면은 고기랑 먹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고기죠, 우와. 고기. 오, 여기서 머리가... 끝이냐고요? 육수까지 마셔주시면 그냥 우와. 올 여름 더위 안녕입니다. 머리 아프겠다. 어우, 시원해요, 진짜. 입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고. 손도 시원할 것 같아. 네. 맞네, 손도 시원하고. 진짜 최고입니다. 정말 먹는 순간 시원해져가지고 제가 국물까지 호로록 호로록 마셨습니다. 아니, 이 얼음 냉면을 누가 드시면 좋을까요? 더위 많이 타시는 분, 그 다음에 속 타시는 분, 강추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여름에는 얼음냉면 강추! 강추! 네, 시원한 여름 별미를 찾아 나선 북구의 한 카페. 생각나면 여름이면 또 생각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죠. 이걸 맛보기 전에 이곳은 달달한 마카롱이 더 유명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예쁘죠? 아니 사실 이 젊은 여성분들이 이 마카롱 먹으면서 이 기분 전환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예뻐서 진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달달한
디저트의 최고봉 하면 마카롱이죠. 마카롱 안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텐데요. 짤주머니에 짜서 도톰하게 만들어지는 마카롱은 요즘 종류도 많아서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색깔부터 벌써 예쁘네요. 마카롱이 들어간 빙수가 바로 이곳의 인기 메뉴이자 히트 메뉴인데요. 그냥 마카롱이 아니라 빙수예요? 네. 저는 그 시원한 마카롱인가 했는데 빙수 마카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카롱 빙수의 매력에 아주 충당 빠집니다. 쫀득한 마카롱 같고요. 이렇게 시원한 빙수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맛있더라고요. 마카롱 빙수의 탄생 과정 한번 엿보면요. 우유 얼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린 우유를 곱게, 최대한 부드럽게 갈아서 그릇에 풍성하게 쌓아주시고요. 자, 여기에 마카롱 빙수를 돋보이게 해줄 형형색색의 예쁜 마카롱을 먹기 좋게 잘라서 모양을 내주시면 여심, 남심 저격할 마카롱 빙수 완성입니다. 완성! 자, 여기에 시럽까지 뿌려주시면 완벽하겠죠? 자, 이렇게 맛있는 마카롱 빙수 눈으로만 보고 있진 않겠죠? 당장 SNS에 올리고 싶은 만큼 비주얼이 너무 예뻤는데요. 저희가 와. 직접 만든 수제 마카롱으로요. 이쁜 우유 빙수에다가 저희가 8가지 맛으로 해서 맛있게 만들어 놓은 마카롱 빙수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이거를 어떻게 먹나요, 사장님? 하지만 이런 건 또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잘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와. 아니 이거는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얼음과 마카롱의 조합. 딱 저 표정의 맛입니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눅눅하지 않고 되게 쫀득쫀득하네요. 네, 저희가 마카롱을 직접 수제로 만들어서 좀 쫀득한 식감을 많이 살려서 만든 마카롱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옆에 이 앙증 맛은 빙수 뭔가요? 네, 요거는 그 1인 빙수인데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명이서 좋겠네요. 네. 저건 진짜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인 빙수로 따로 만들어서 우와. 출시하고 있습니다. 살찔 걱정에 살짝, 진짜 살짝 숟가락을 넣긴 했지만요. 이 자꾸만 손이 가고 입이 가는 탓에 일단 다이어트 생각은 넣어두게 되더라고요. 내일부터죠, 다이어트는. 저게 사연씨한테 1인 빙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장님은 그러면 이 마카롱 빙수 대 팥빙수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마카롱 빙수. 아, 네. 1초의 고민도 빙수. 없으셨어요. 그러게요. 저는 둘 다요. 제가 다 먹을 거예요. 맛있는 빙수 드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올여름 빙수 먹고 더위 안녕! 자, 다가올 무더위가 벌써부터 걱정되신다고요? 그럴 땐 시원한 여름 별미로 더위도 잡고 맛도 잡으시는 건 어떨까요? 얼음 그릇 냉면과 마카롱 빙수 드시고 올여름 거뜬하게 보내보세요.